연예계 간물조 스타 7위부터 여러분께 공개해드립니다. 네, 순위에 오른 주인공 배우 한소희 씨입니다. 뭐 스타덤에 오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순위에 있었네요. 네, 한소희 씨 하면 2016년 데뷔를 했는데 사실 무명 생활을 지내다가 2020년 부부의 세계에서 불륜녀 여다경 역을 맡아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 그리고 바로 이듬해인 2021년 자가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비고급 빌라인데 당시 금액이 무려 19억 5천만 원이었어요.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한소희 씨가 매입한 이 비고급 빌라 같은 경우에는 배우 현빈 그리고 손예진 씨의 이 신혼집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강남권이랑 또 30분밖에 이 걸리지 않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 한소희 씨가 그 데뷔 전에 할머니랑도 같이 사시고 애틋하고 막 고생도 많이 했다는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전액 현금을 냈을 때 그 기분은 어떤 네. 얼마나 어떤 기분일까? 진짜. 네. 근데 제가 그래도 십몇 년 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인터뷰를 하다가 같이 이렇게 잡고 게 처음이에요.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일주일 중에 주 6일을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래서 한 190만 원 정도를 벌어서 먹고 사는 딱 기본 정도만 해결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울었겠다 집에 들어갈 진짜 이사했을 때. 네, 진짜 감동이었겠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주인공이네요. 네, 오늘 순위에 오른 스타 중에 가장 어린 스타입니다. 이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2021년 이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비고급 빌라를요. 무려 49억 원에 이분도 시원하게 현금으로 샀습니다. 여기는 한 층이 한 세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게 프라이빗한 공간이 보장이 되고요.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펜트하우스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예계 간물주 스타 5위입니다.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 씨가 순위에 올랐네요. 올해로 데뷔 7년 차인 블랙핑크. 전 세계에서 사랑받으며 월드투어 한 회 공연 매출만 약 1,800억 원에 이른다고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글로벌 인기를 자랑하는 리사 씨가 지난 1월 전통 부촌으로 불리는 성북동 소재 단독주택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블랙핑크 리사 씨가 선택한 부동산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블랙핑크의 메인 댄서 리사 씨가 5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집을 어떻게 좀 매입을 한 건가요? 이 리사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1일이죠. 태국이 아닌 서울 성북구 이 성북동에 위치한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약 75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등기부 등본상에 이 근저당권이 잡혀있지 않은 걸로 봐서 아마도 이 75억을 전액 현금 지급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부럽네요. 그러니까 저는 집 가격도 그렇지만 이 동네 자체가 참 외국 아이돌 스타가 선택하기 참 어려운 동네라서 놀라운데 뭐 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주로 이제 활동 반경이 뭐 강남이나 아니면 그쵸. 회사가 위치한 곳이나 뭐 이런 곳을 잡는데 성북동의 전통 부촌인 이곳에 자리 잡았다는 게 놀라웠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통의 부촌이죠. 북쪽으로는 북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 이게 명당이에요, 명당. 그러니까 리사 씨도 보통 은인들이 이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태국 분이지만은 한국에 와서 들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명당이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네로라는 제게 총수들이 이곳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리사 씨가 매입한 이 집의 전 주인도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바로 L그룹의 장선윤 전무 그리고 A자동차의 양성욱 상무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지난 2014년에 20억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후에 2016년 현재 규모로 신축을 해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리사 씨가 이 부동산을 매입하기까지 좀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YG의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안타까운 사연이? 맞아. 리사 씨가 한국에 오고 나서 이 부동산 시장에 좀 관심을 갖게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는데 이 리사 씨가 가장 친한 매니저에게 10억 원 규모의 사기를 당하게 돼요. 근데 심지어 이 매니저는 10억이라는 돈을 도박에 탕진을 했다는 겁니다.
와, 너무해. 그런데 리사가 정말 대단하다 싶은 또 하나. 이 10억 원의 액수를 피해 금액 변제를 해주는데 합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처벌은 대단하죠. 원치 않는다? 그만 갚으면 용서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정말 마음이 너무 착하다. 우리는 돈 몇만 원 갖고도 막 역살 잡고 안보잖아, 안보잖아. 난리치고 막 이상하고 그러는데 개인배입니다, 진짜 개인배. 친할수록 용서하기 힘들죠. 맞아요. 얼마나 배신감이 좋겠어. 아니, 리사 씨가 이번에 드디어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곳을 또 마련했으니까 그러기엔 너무 좋은 집이다, 이제. 발만 뻗겨서 팔도 많이 뻗고.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리사 씨 얘기하다 보니까 이 블랙핑크의 또 다른 멤버인 제니 씨 집이 좀 궁금한 게 제가 제니 씨 너튜브 채널을 자주 보는데 집이 너무 예뻐요. 아, 집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인테리어도 너무 예뻐요. 궁금했어요. 네, 그 집은 서울 학남동에 있는 D고급 빌라입니다. 429제곱미터, 평으로 하면 약 130평 정도 되는데 방이 4개, 화장실만 3개. 근데 일단 크기가 다른 화장실과 방일 게 분명하고요. 현재 약 60억 정도의 매매가로 알려져 있는데 제니 씨 본인 명의는 아니고 부모님 집에서 함께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에 보안이 철저하고 사생활 보호가 된다는 측면에서 제니 씨가 선호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가수 싸이 씨라든지 가수 션 정혜영 부부 역시 이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YG 패밀리들이 많이 하고 있네요. 이사 가세요, 오빠도. 저는 그래서 회사를 나왔어요. 그쪽으로 이사를 묶어가지고 제니 씨 쪽 회사로 바로 넘어갔죠. 아, 이렇게라도 해야 돼. 눈물 훔쳐야 돼. 네, 제니 씨의 럭셔리 라이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럭셔리 하우스에는 럭셔리한 인테리어 소품이 들어가잖아요. 이 제니 씨가 쓰는 소파는 프랑스 알사 제품인데 950만 원이라고 하고요. 와. 이탈리아 비사 스피커인데요. 가격이 1,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집만 예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거기 안에 채울 걸 생각해봐요, 진짜. 그래서 안 넓히는 거지. 왜 이렇게 오늘 씁쓸하냐. 아, 넓어지면 채워야 될 게 많아. 아, 오늘 왜 이렇게 씁쓸하고 초라하냐, 진짜. 연예계 간물주 스타 4위 가수 겸 배우 수지 씨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2010년 아이돌로 데뷔한 수지 씨는 영화 건축학 개론으로 국민 첫사랑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배우로서도 눈부신 활약을 펼쳤죠. 당시 수지 씨의 광고 개런티가 7억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삼성동 소재 빌딩을 37억 원에 매입. 시세가 현재 무려 138억 원. 영앤리치 간물주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와, 뭐 수지 씨는 사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연기면 연기, 얼굴이면 얼굴 뭐 빠지는 게 아예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까지 어린 나이부터 재능이 있는 줄. 와, 30살에 138억. 30살 때 얼마 있으셨는지. 자꾸 그리고 화살을 이쪽으로 돌리지 마세요. 나 너무 기분 나쁘게 네. 어떻게 재테크를 한 거지? 알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런 거 깨주세요. 알면 뭐. 방법을 알고 여기 있어 내가? 의지라도 세우잖아, 의지. 아, 어떻게 한 거예요? 의지. 말만 들어봅시다. 아, 드러나봅시다. 드러나봅시다. 일단 데뷔 6년 만인 2016년에 구입을 했어요. 그때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이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꼬마 빌딩인데 본인 당동명입니다. 근데 그때 자신의 나이가 23살이었던 게 중요하고요. 매입 금액이 37억 원 정도인데 17억 원은 대출, 20억 원은 현금으로 완납. 앞에서 워낙 다 전액 현금이라고 해서 이게 인간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17억 원은 대출을 받았대요. 절반은 은행이랑 같이 샀어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매입한 지 8년이 지난 지금 임대 수입이죠. 월 1,500만 원 정도가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합니다. 서른에, 30살에. 꼬마 빌딩이라는데 꼬마가... 숫자를 보면 꼬마가 꼬마 아니야. 아니에요. 네. 꼬마 아니야. 어른이에요, 어른. 예. 이 꼬마 빌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뭐 어떤 정의를 갖고 있나요? 네, 꼬마 빌딩을 크게 생각하면요. 연면적 약 3,000제곱미터로 약 1,000평 이하거나요. 아니면 3층에서 7층 정도의 이 규모면 되고요. 그리고 매매가가 한 50억 이하인 거를 보통은 꼬마 빌딩이다라고 칭하는 것 같아요. 연예계에서는요. 가수 마마무 솔라 씨, 그리고 시스타 소유 씨, 배우 한예슬 씨 등이 이 꼬마 빌딩에 투자를 아주 잘한 예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 씨가 이 꼬마 빌딩을 매입할 때 37억 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좀 시세가 더 올랐겠네요.
현재 약 80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해요. 두 배가 됐네요. 수지 씨가 선택한 이 삼성동은 앞으로도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H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건설 중이고요. 또 잠실 주경기장 지금 리모델링 들어왔거든요. 이게 완공되면 향후 더욱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영앤리치 우리 수지 씨가 어디 사는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 설마 용인? 용인 수지? 나갈래요. 안 할래 나. 개그가 너무 죄송합니다. 개그가 또 수지가 안 맞네. 네, 죄송합니다. 개그가 너무. 네, 수지 씨의 집 삼성동 건물만큼이나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 수지 씨가 2017년 본인 명의로 이 논현동 소재의 N 빌라를 30억 9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전체 4동에 3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수지 씨가 매입한 호실은 277제곱미터, 그러니까 74평이고요. 방 4개와 욕실 3개, 그리고 드레스룸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요, 수지 씨 외에 가수 출신 배우죠, 서지영 씨, 그리고 이혜영 씨가 신접살림을 시작했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현재 시세는 약 58억 원입니다. 와. 매입 당시가 30억 9천만 원이었으니까 약 27억 원 정도 올라서 정말 엄청난 시세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땐 수지 씨가 올라서 한 1천만 원 정도는 더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수지 맞으셨네요. 안 먹게 그 좋아요. 죄송합니다. 네. 이분들을 뛰어넘는 1위가 있다는 거잖아요. 1위 대체 얼마나 더 대단한 누구야, 건지 지금 막 압이 오른다고 해야 되나? 심장이 뛰고 이제 난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압이 오르는데 누군지 좀 빨리 공개 좀 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연예계 간물주 스타 대망의 1위는 누구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연예계 간물주 1위입니다. 바로 가수 BTS입니다. 2013년 데뷔, 그해 가장 주목받는 신인으로 부상해 신인상을 받았던 방탄소년단은 2020년 타이틀곡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핫100 1위를 달성하며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힘든 시간은 있었습니다. 한 방에서 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자다 보면 숨이 막혀요. 숨이. 일곱 명이 한 방에서 하는데. 데뷔 시절 17평 남짓한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했던 방탄소년단. 좁디 좁은 숙소 생활에서 간물주가 되기까지. 신은 부동산 천재들. 방탄소년단이 눈독 들인 부동산은 과연 어디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한국이 나온 최고의 월드스타죠.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RM씨 집도 너무 궁금한 게 어디서 그때 공개한 적 있는 거 같아요. 너튜브에 나왔어요. 미술관. 맞아. 아트 그림도 굉장히 많고. 네. 네, RM씨의 집은요, N고급 빌라예요. 2021년에 293제곱미터, 약 89평형의 호실을 전액 현금 63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RM이라고 하고요. 보이나? 네. 안방인데, 여기도 제 인스타에 올린 적 있는데 그림들 걸려있고요. 아, 여기 다른 방인데 여기도 뭐 똑같아요. 우리 집 소개 끝! 네, 또 다른 방탄 멤버 슈가 씨 같은 경우는요, 한남동 H고급 빌라의 한 세대를 34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부동산 대출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아마 현금 매입을 하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요. 이 부동산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3년이 지난 현재는 65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고요. 배우 김하늘 씨도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이제 억소리나 숫자가 정말 가치 있게 이제 느껴지는 건
BTS가 이게 정말 데뷔 후에 정말 고생하고 맞아요. 고생하고 지금의 위치에 가서 얻은 결과라는 게 이게 또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불과 11년 전만 해도요. 이 BTS의 멤버 슈가가 아니라 그냥 민윤기였습니다. 민윤기. 데뷔 전에 BTS로 데뷔가 무산될 뻔했거든요. 근데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하필 빗길 위 교통사고로 어깨를 크게 다쳤거든요. BTS가 원래 칼군무로 유명한데 이 어깨 통증이 고질적으로 계속 재발을 한 거죠. 그래서 8년 동안 주사를 맞으면서 활동을 하다 결국 지난 2020년 팔을 들러올리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활동도 잠시 쉬기도 했었고 그때 수술을 받았어요. 결국 이 자리 자체가 지금 보면 사람들이 와 어마어마한 돈이다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결국은 그들의 피땀 눈물 위에서 일군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